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 처음에 보면은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 그래요. 예, 투자는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금리 영향도 많이 받고.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계속하는 게 투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투자는 이제 변동성이 큰데 그 소비와 생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몸이 커. 아, 몸집이. 몸집이 커. 생산이나 소비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얘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은 영향이 커요. 아, 이렇게 막 끌고 그렇죠, 지나가는구나. 이제. 생산 소비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확팔 돌리면 푹 맞는구나,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이러면, 빨간불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세계 실물 경제 축이다 해서 통계청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톱니바퀴. 생산 소비 투자. 근데 이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생산, 전 산업 생산이 0.1% 감소. 소비가 0.3% 감소, 투자 감소. 근데 0.1%라고 해서 별로 안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아니 뭐 나는 줄었대서 많이 준줄 알았더니 뭐 얼마 안 줄었구만 이러실 수 있을 것 그러실 수 같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31일인다라고 30일인다라고 또 달라요. 아니 하루 더 그렇죠. 일하니까. 그 다음에 휴가가 많은 달하고 또 달라. 아니 그러니까 2월 달은 좀 힘들겠네. 2월 달좀 힘들어. 예, 2월 2월 며칠 달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치는 소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소비 5개월 연속 줄었어요. 5개월. 네, 5개월 연속 줄어든 게이 통계 작성을 95년부터 했는데 네. 처음이에요, 그다음부터. 아, 역사상 처음인 거야? 역사상 처음이야. 왜냐하면은 이게 대부분 지금 뉴스가 98년 IMF 위기 이후 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오는데 지금 올해가 대전환기 대전환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소비가 줄어드는 건 정말 심각한 빨간불이다라는 거고 이게 보니까 이 소비라는 게 당연히 고물가니까 그렇죠. 소비를 줄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가 이게 뭐야? 뭐야? 치면 복식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게 막 버티면 뭐라고 뭐가 좋다 그래? 맷집이 좋다고 하죠. 맷집이 좋다고 하죠. 이거 가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에 이거 떨어뜨리는데도 안 부셔졌어. 탱크주의야. 그럼 뭐라 그래? 내구성이 좋다고 그러지. 내구성이 좋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비의 품목을 딱한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게 물건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쵸. 종류별로 나누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소비, 밥 먹고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먹으면 땡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내구재야. 아,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인 것들. 그냥 이렇게 쓰면 없어지는 것들 내구재고 옷 같은 거는 뭐 염총장이 뭐 플렉스 하면은 한번 입고 야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진 않지, 보통.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준내구재. 몇번 입어? 아, 몇번 입는 거는, 그러니까 몇번 쓰는 거는 준내구재. 그렇죠. 근데 냉장고는 어떻게 해? 냉장고 한번 사면 10년 10년 써. 써야지. 이걸 내구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구성 좋고 오래 가는 거. 근데 이제 옷이나 이런 건좀 늘었어요. 왜냐? 우리 리오프닝인데 코로나 끝나고 좀 나가야지 어디. 그리고 사실은 또 코로나 기간에 살이 좀 찌신 분들도 계셔, 사실. 자꾸 그럼 살 얘기하지 아니, 마. 어? 아니, 아니, 아니. 옷 다시 사야 잠깐만. 돼, 옷 다시 사야 돼. 언제까지 마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의복 같은 준내구재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이제 가전제품, 이게 내구재. 잘안 바꾸지. 안 바꾸는데 일단 딱 지르려다가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는데 허리띠도 졸라매야 되고. 야, 지금 냉장고 바꿀 돈이 어딨냐? 야, 지금 냉장고 지금 지금 야. 피자 사 먹을 돈도 없는데. 터진 거 아니면 그냥 써. 그래서 내구재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내구재 소비는 뭘 봐야 되냐면 코로나 기간에 내구재 소비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야, 우리 어차피 나 외출도 못 하고 회식도 없는데 넷플릭스나 큰 화면으로 보자 이래갖고 TV 매출이 그때 2019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한번 사이클이 오니까 그 뒤로 사실은 좀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겹친 거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요번 기사에 트리플 감소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요세 개가 트리플 감소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쵸. 네. 자, 이게 뭐 박수빈이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좀 반응이 아, 있었던 마를 것수 있을 것 같아? 같아요. 그러셨고. 호주머니님이 진짜 모든 게 악순환이구나. 그러니까 투자도 사실 소비나 생산이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마중물님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선뜻 쓰지 못하게 되는 게 통계에도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 소비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이유는 원래 이제 코로나 끝나면 소비 폭발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그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은 리오프닝이 되고 뭐고 뭐 해가지고 여행도 막 가고 뭐쑥 들어갔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네. 쑥 들어갔어.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번 이렇게 우리 흔히 현타라고 하죠. 네. 충격을 한번 받는 거죠. 한번 이렇게 쇼핑 해보면은 네. 아, 이거 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현타 오는 게 또 있죠. 내 주식 계좌를 한번 쓱 보면. 그러니까 한숨 그래서 안 보는 거야. 한숨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장님한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만드는 계좌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정말 경기가 좋으면은 이제 아 저거 야 냉장고도 소리도 많이 나는데 이번에 한번 바꿀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준 내구재까지만 바꾸고 옷이나 화장 오락 취미용품 내구재까지는 가지 그렇죠. 못했다. 네. 이 어떤 내구재가 뭐 10년 간다고 하셨는데 네. 또 30년 가는 내구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구재의 끝판왕. 내구재 끝판왕이 뭐겠습니까? 바로 집입니다. 부동산이죠. 아. 네, 부동산. 아니 지금 냉장고도 못 바꾸는데 빚내 가지고 집 사는 상황은 아니죠. 야, 집이나 바꿔보자.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아. 사실은 이 주택 시장은 더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근데 뭐 게시판 보면은 뭐 여기 분들도 뭐 경험이 있으시 목격하셨겠지만 뭐 폭락을 한다, 뭐 폭등을 한다, 막 서로 나눠 싸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지표를 정확하게 보면 하락장은 맞아. 이걸 하락장이 아니라고 하면 하락장은 왔어요. 어떤 하락장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전체적인 지표하고 그 지역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개별 아파트 단지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보는 우리 아파트는 아닌데 이러는 이제 우주가 끝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전체 통계를 보셔야 된다는 전체 거. 통계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는 냉철하게 봐야지. 우리 아파트 떨어진 건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진짜 시장의 흐름이 지금 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통계는 뭐냐면 전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냉장고도 주춤하는데 이 매매 결정은 정말 굉장히 큰 결정 아니겠습니까? 금리도 올랐으니까 네. 더 힘들고 네. 그래서 거의 2021년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눈여겨볼 점은 이번 수치가 지금 역사적 저점이죠. 네. 2010년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서 네. 굉장히 좀 큰 하락장 사이클에 접어든 걸로 보이는 빅값 번쩍님 트리플 감소로 더 많은 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퉁아퉁아님 아, 내 주식 잊고 있었는데 앱삭 했는데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게 그 패시브 투자의 기본이에요. 호주머니님이 패시브 투자도 거의 방패 없는 방패 느낌인데 그렇죠. 패시브 투자라고 상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와 적립식을 좀 권해드린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패시브 투자가 지금 루시드 에어님께서 전월 대비 하락폭이 큰 거지 전년 비교하면 생산은 오히려 늘었네요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생산은 오히려 늘었을 수 있고 근데 코로나가 비상 상황이긴 해요. 코로나 대비라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네. 또 업종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거는 네. 잘 나가요.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배터리나 반도체는 잘 나가긴 하지만 특히 반도체의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 반도체의 4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네, 그렇죠? 네,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 부진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쪽에서 팍팍 안 사주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계속 힘이 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심은정님, 딩딩대학 채널 동접자 수 100명 넘었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마중물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 하락장이 얼마나 갈 거라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전 내년에 하락장 끝납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범인입니다. 저희가 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선대인 그 부동산 연구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끝났다. 그 다음에 폭등장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전문가의 예측은 많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건데 이 마중물님의 이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 여기서 그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을 잘 봐라. 한국은행을 잘 봐라. 이게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사실 한국은행 보고서가 그동안은 많이 노출이 안 됐었잖아요. 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저도 이제 내부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보고서를 이제 민간에 내느냐 안 내느냐,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전임 총재였던 이주열 총재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부 보고서로만 활용이 됐지 밖으로는 활용이 잘 안 됐는데 이창용 총재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창용 총재는 IMF에서 또 오랜 시간을 겪었던 그렇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양한 우리가 한국은행이 국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인재들이 모여있는 경제 싱크탱크인데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있죠. 거기에서 내는 보고서를 왜 우리게 활용을 못하냐? 왜 우리끼리만 돌려보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밖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전망들을 보면 금리 인상기의 후폭풍 영향은 시차가 상당히 길게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금리를 올렸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년 4월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시작이 안 했다라는 거고. 지금 마중물님께서 한국은행 뉴스레터 챙겨봐야겠다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총재가 바뀌면서 공개 기조로 바뀌어서 지금 내부 유통돼도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부동산은 지금 지역도 막 찍어주고 있죠. 한국은행이. 네. 근데 과거에서는 이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서 공개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부로만 활용했던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연구원의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1년 뒤에 정확히 하락이 또 본격화된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물론 선반영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의 과거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고 이창용 총재가 지금 물가 고점을 이제 4분기 초 이쪽을 보고 있어요. 10월? 10월, 11월. 그러면은 이제 11월, 12월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또 결정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내년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책임은 못 져드려. 그렇죠. 책임 말씀이신 거고.